짤풍이라서 희귀해요. 우와 뭐야 이거 대박이냐. 와 기분 좋은 팀에 더 가자. 와 우리 랑구또치형님께서도 10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0개 야미야미 감사합니다. 와 나야 자 야미 감사합니다. 예 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유미 없다니 아이패드 입히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약발방 와 코트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 예 반갑습니다. 코트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저래? 재미없고요. 날 들어왔다. 좋댔다. 야 인천 나라. 아 반갑다. 어디 사는데 몇 살인데? 뭐라고? 뭐라고? 몇 살이냐고. 기다려봐라. 야 마이크야. 아,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 어. 어디 살아? 야 세라니드 강태라 재미없다. 야 방장. 물 말해봐라. 나 진짜 미팀 있네. 자 일단 반갑다. 마지막. 반갑다. 왜 1십해? 겁나게 반갑다. 와 나라. 와. 좀 친하. 뭐라고? 좀 친하고. 응. 뭘 친하? 정말 어디 사냐고. 싸움 딸, 좀 하나. 딸이나 치라. 니랑 똑같다. 싸움 좀 하냐고 인마. 싸움을 여기서 왜 물어보는데? 니랑 나랑 한다이 할래? 한다이 할 것도 아니면서 왜 까부노? 목소리 들으면 왜 까부노? 아이 못생긴 새끼야. 할 말도 없이 괜히 사람한테 시비 거노 개새끼가. 야 이 뚱땡이 새끼야. 시끄럽다 스바라마. 뭐가니 샐러드 이빨 꼈네 개새끼야. 재미 더럽게 없네 방장 개새끼. 이러니까 방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지. 말 버벅거렸죠. 마이너스 100점이요? 예 일단은 좀 처음부터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랑 좀 얘기하니까 살짝 제가 좀 말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너무 쫓아오는데 오늘 아유 연결 안 되잖아 얘들아 쫓아오지 마라. 노래방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노래 뭐 어떤 분 평가해 드리면 될까요? 헐 대박. 아니요 이거 들어온 신입들이 한 곡씩 하는 거예요. 아 네. 노래 평가방이에요? 네네네. 님은 네. 노래 하셨나요 손막일님? 저 했어요 아까. 아 저는 좀 쑥스러우니까 다른 분들 아, 노래하고 맞네, 나서 맞네. 예 다른 분들 노래하시면 그때 노래하겠습니다. 아니 코트 형. 예. 그냥 해주세요. 싸닥쳐. 저 어제 시작했는데 코트님 방송 보고 시작했어요. 뭘요? 토크온이요. 아 인생의 나랏길에 가시는구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트 방송이 아주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던데 그 뭐지? 그 정기님이랑 두 분이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방송 평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아 네네네. 네네. 뭐 다른 분들 노래 안 하시나요? 아 저 네. 좋아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좀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 아니요. 뭔데요? 저요? 저 청담동 누렁이요. 누렁이. 재밌다. 자, 일단은 다른 분도 노래해 주세요. 예? 아, 저 그러면은 짧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방장님 노래 듣고 제가 평가 진짜 신랄하게 비판해 드릴게요. 네? 비평, 비평해 드릴 비평. 비판이 아니라. 자, 시작해 주세요.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그만해! 이런 그만해! 이런 미친 노래에 감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발라드라는 건 일단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너였다면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좀 구슬프게 불러줘야 되는데 아 근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한번 해. 좋은데? 저였다면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코트님 불러보세요 다시. 코트님 감정 담아서 불러주세요. 코트님 아 좀 싸닥쳐 이 개새끼야. 말 걸지 마 병만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재미 더럽게 없네 개새끼. 방장님 네네. 저렇게 말 거는 새끼들 좀 내려주세요. 아, 네. 예. 다시 한번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다시 한 번요. 예.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아. 이런 미친 날들이 이 하루가 되면 말이야. 너도 나만큼 네. 아 일단은 괜찮네. 일단은 일반인 기준에서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나쁘지 않네. 소소하네. 아, 예. 나쁘지 않아서 한 평점 드리자면 10점 만점에 6.5점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네네. 이렇게 짜게 전에 돼지 깡차가. 아 강퇴 좀 하세요. 아 죄송해요. 예. 오케이. 느낌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얼이네. 네네. 인천 라울리. 예예. 아, 예. 역시. 일단 한잔 마실게요. 네, 마시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하는 방이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술방에 수목방. 아, 술 드세요? 네. 술도 먹고 여기까지. 방장님. 예 예. 그 혼자 술 처마실 거면은 저한테 방장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스페인어로 해보세요. 아 왜냐면 이렇게 좀 방장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고 그래 버리면 방이 분위기가 좀 뭔가 안 돌아가니까. 그걸 신도어로 해보세요. 예? 신도어요. 아 못하세요? 감 존나 없다 와. 그걸 연구로 해보세요. 오늘 좀 토크온 방들이 다들 좀 맛이 갔는데 지금 제가 한 6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좀 제대로 된 방이 하나도 없네요. 예. 거짓말. 나갈게 개새끼야. 자 아니 방들이 좀 이상해. 무슨 힌두어를 하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코트 아직도 방송 아니야?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님도 아직까지도 숨 쉬시네요. 아직까지 삶을 영위하시네요. 우리 현무노님, 우리 일배총 빨고렘님, 아직까지도 일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먹고 있군요. 예, 반갑고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코트. 전 그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제 가치를 증명해냈고요. 예, 님이랑 저랑 하늘과 땅 차이죠? 인천아님. 예.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말 똑바로 했고요. 예. 예. 현무노님, 우리 현무노님. 예. 왜 이렇게 일배를 못 끊으세요? 아. 나 처음에 못 빨고 하시는 거 오셨네. 아, 지금.
아니 이두삼님 마이크 좀 줄이세요. 이두삼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어금니 두 개 없으신 것들을 보러 오셨네. 아니 제닉님 보고 어떻게 일비를 떠올릴 수 있어? 이 씨발 레고 이빨 새끼. 저 님들 들뜨지 마. 대체 레고 이빨 가지고 그러세요. 보통 그런 이제 그 닉네임을 해놓는 경우가 그리고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이게 토크온이잖아요. 토크온에서 현무노란 닉네임을 쓴다? 이거 일배충 빨고랩이거든요. 예, 정말 역겹습니다. 일배 좀 끊으세요. 마세요. 예? 예, 지랄을 마시라고요. 제가 지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설정 눌러가지고 프로필 예. 설정에서 아니, 닉네임 공개해주시던가요. 닉네임 공개해보세요. 못하죠? 저는 그 못하죠? 바람이 나라를 뭐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리 현무노님. 예예. 예. 그럼 본인이 일배충이 아니라는 사실에 예. 예, 좀 더 이게 좀 사람들한테 제대로 어필하려면은 프로필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공개는 제가 60초 후에 하겠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네요 우리 현무노님. 네. 코트님 방송. 역시 일배충 닫고요. 네 두삼님. 이두삼님. 제 방송이 재미없으시다 그러셨나요? 예, 뭐 정육점 옷 같은 거나 맨날 아니, 지금 방송 하고 계세요? 예예. 예.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악에 받치셔서 방송을 하시던데. 예? 요즘 아주 악에 받치셔서 방송을 하시던데. 아, 이두삼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맞아, 두삼님 마이크 진짜 뭐가지 좀 빼줘. 이두삼님 이제 다 접고 그냥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아 말도 뒤지게도 못하는 병신. 맞아요. 따라갈 게 없어요. 맞아요. 말을 뒤지게도 못하는 병신 새끼들이 지금 이 방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제발 싸닥 치시고 한 마디 한 마디 거들려고 하지 마세요. 말빨이 안 되면 아시겠습니까? 이 좆밥 찌끄레기 새끼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이크 잡았다고 그렇게 신나가지고 발기해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는데 아가리 싸닥 쳐주세요. 아시겠죠? 역겹습니다. 예? 죽당 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멘트가 상당히 시멘트입니다. 멘트가 상당히 시멘트다. 여성분 누구죠? 이런 드립은 드립을 안 쳐줘요. 그럼 어떤 드립으로 쳐주나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 이두삼님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음침한 방구석에서 계속 반복되는 자유행위만 하시는 게 그게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맞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맞죠. 예. 개친다 새끼야? 예. 레킨 뭐시 새끼? 여기 혹시 여성분 있나요? 이 방에 여성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아니요. 계셨고요. 예, 방제랑 딱 맞네요. 이 20대 사회의 악들만 모인 것 같네요. 예? 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30대인데 여러분들은 왜 토크온을 하세요? 왜 계란 한 방 쳐먹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왜 님은 토크온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걸로 영위 활동을 하고 저는 이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유승준이에요? 저는 여기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유승준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아 말도 못하면 닥쳐. 아니 씨발 새끼야 갑자기 스티븐 유가 왜 나와 이 개새끼야. 어? 대한민국에 정작 도움 안 되는 게 네가 스티븐 유 로컬 처지가 안 돼 이 개새끼야. 오늘은 딱가리 왜 안 데려가고 하셨어요? 아 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다 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20대 예? 이 열정이 그득해야 할 나이에 토크온을 하면서 예? 살을 갈가먹냐 이 말입니다. 토크온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반박 들어왔네요. 자, 자 우리 방장님 바로 밑에 계신 여성분께서 반박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지금? 열정이 그득한 거랑 토크온을 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그러게요.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아무래도 좀 편견이 제가 좀 심해졌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반박하셨던 여성분 무슨 일 하시나요? 저요? 저는 노래 유튜버입니다. 아, 노래 유튜버이시라고요? 어 같은 같은 동종업계 업자를 만났네요. 베리만인가? 예, 그럼 여기 토크온에서 토크님이 또 유튜브계의 방시혁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크온에서 노래를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토크온에서 제 2의 자아를 꺼내기 때문에 예? 토크온 안에서는 제 2의 자아를 꺼내기 때문에 노래를 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제 2의 자아요? 네. 아
제2의 자아라. 제2의 방시혁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진짜 씨발년이네요. 그러면은 소금수박님 바로 밑에 계신 우리 여성분. 네. 노래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데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영상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까? 저 솔직하게 말하면 300명밖에 안 돼요. 솔직히 300명 되고 있는 300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다면, 네네. 저 같으면 닉네임 바꾸겠어요. 왜 잘한 새싹을 짓밟으시죠? 구독 안 하, 아니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구독 안 하면 귀신봄. 차라리 이 닉네임이 구독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그 닉네임이 더 구독자 수 많아져요. 맨날 난리시니까. 아, 예? 좀 쉬어 말 걸고 좀 있어 빨리. 아니 뭐 또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님들아. 씨발 신나. 아 그럼 저기 유튜브 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아 저기 리본님. 네. 님 페이스북 친구 30명도 안 되면서 무슨 저 페이스북 안 하는데요. 네 감독님. 아 요즘 페이북 안 하고 다 인스타 합니다. 좀 싸닥치세요 비응신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저기 여성분 유튜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유튜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요? 예. 저 영상 하나 그때 올린 것밖에 아직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활동. 그냥 취미시네요?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노래 쪽인데 아예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아예 아직 활동 안 했죠. 아 진짜요? 얼마나 되셨나요 리본님? 완전 전공은 노래 쪽이 맞아요. 뭐 얼굴을 까고 하시나요? 네네. 오 그러면 얼굴 까고 하시는 유튜버분 중에서 노래 유튜브로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 이제 좀 그 세봄님인가 그분 아닌가요? 세봄도 세봄? 뭐 아니 어느 뭐, 아니 뭔 봄인데 뭐 있는데 아 세송 세송이 아 세봄이 아니야 세송 세송님이 구독자 수가 지금 276만 명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제대로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찍어야죠. 아 본인의 목표가 세송님이세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 제이플라나 세송님처럼 제이플라님이나 세송님처럼. 그러면은 유튜브 주소 좀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코나에서 제2의 자아. 안 할 거면 닥쳐 씨발. 그냥 지 노래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인성 봐. 근데 뭔 유튜버라 그러세요? 맞긴 하지. 저는 제 채널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건데 왜 그걸 안 하세요? 저는 먼저 자랑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지 나올님이 뭘 하냐고. 아 그거는 취향인 거죠 나올님. 네, 그래, 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아니 물타기 하지 마 씨발년아 이두삼 씹새끼야. 병신 같은 게 아까부터 존나 옆에서 물타기 하네 개새끼가. 자 그럼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우리 그 영상 하나는 몇 명이 봤나요? 지금요? 예. 근데 리본님은 울림통이 크신가요? 지금 4.2천 회라고 적혀있는데. 어? 천 영상치고 존나 많이 봤네. 그래서 그 쌤들도 다 좀 잘 본 것 같다고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아 근데 네. 얼굴을 까고 하시는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저기가 있네요. 가능성이 있으시네. 그럼 리본님 지금 나얼님 계실 때 닉네임 까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냥 한번 노래도 한번 들을 수 있잖아요. 홍보가 되는데. 아 저는 목이랑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네? 아 목이 짓을 하기 싫대요. 네네. 이미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나근 아 지금 잠깐만 나긋하게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하신 분 누구시죠? 저요. 정말 팩트죠.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방장님이셨네. 아직까지 학고처럼 지낼 거예요 이번에. 아, 예.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목이 짓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하시죠. 회장님이 자신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죄송한데 방장님. 못 가시는 거. 방장님. 네. 헬륨 가스 처음 하셨나요? 목소리 왜 그래요? 아니야. 예. 아 근데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좀 그러세요. 아 뭔가 목소리 좀 약간. 근데 그러면 인천이 풍선 마셨나요? 재미 없어 이 시고닥 새끼야. 아 이두삼 소리 끌게요. 저 이두삼 소리 더 이상 키지 않겠습니다. 이두삼 너무 재수가 없어요. 현문호님 바로 소리 끄겠습니다. 이두삼 마이크 끄세요. 자 이두삼이랑 현문호 두 명 마이크 끄고요. 예, 전 저 두 분이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여성분 그러면은 영상 한 번만 좀 제가 이제 좀 보면 안 될까요? 혼자요? 예, 저 혼자 볼게요. 지금 방송 중인데요? 아니 방송 중이긴 해도 제가 안 까면 그만 아닙니까? 아 근데 깔 것 같은데 안 깐다니까. 아니 깐다. 까면은 님이 저를 거예요. 고소하시면 돼요.
아니 점막 깐다. 점막 깐다라고 하신 분은 지가 저 새끼가 이제 영상 못 보니까 저지랄하는 거고요. 뭐 사진 공 아 이름 뭐 했다가 까가지고 싸운 거 같거든요. 정말 심해. 아니 그러니까 안 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저도 솔직히 어찌 보면 남들한테 이렇게 좀 이미지를 팔아먹고 제 얼굴 팔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깐다, 그럼 저 방송 접을게요. 저 새끼 꼬라다. 알겠죠? 다른 분들 좀 아가리 닥쳐주시고 이제 저분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저기 그러면... 예 링크 좀 주세요. 아 그 진짜 혼자 보세요? 예 혼자 볼게요. 그럼 링크 말고 이름을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그러세요. 리본님 근데 보내주세요. 아이 뭐 조심스러워. 아니 근데 방송 중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님아 님 노래 잘하는 거 알겠고 저 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아니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실력이 안 된대. 어떻게 영상 하나에 4천회가 넘어. 게 아니라 노래 전공인데 유튜브를 할 생각인 사람이에요. 예예 예. 아니 굳이 저런 사람들한테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결국엔 뜰려고 해서 샀어요. 이가정이에요. 코트야. 그러니까 저분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 거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알려지기 위한 그런 직업을 하면서 왜 자신을 안 밝히는지. 그게 맞죠. 예.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냐면 이 방에서 저분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거든요. 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자신감 있으시다 말씀해줘놓고 그러면 애초에 노래 유튜버 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던가. 아, 그럼 정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봐요. 이게 민심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손님을 가려. 자 일단 그러면 여성분 정확히 얘기하면 여성분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호감이세요. 예, 그니까 좀, 좀 비싼, 아, 이두삼, 이두삼, 씨발년아,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새끼야. 두삼아, 두삼아, 싸닥쳐, 마이크나 튀려, 씨발년아. 마이크 끄라니까, 이 개새끼야? 니가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 분탕질만 입쌌는데, 두삼아. 아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두삼 좀 그만 쳐먹으라고요. 이두삼 저 새끼 마이크 막았다. 아, 방장아, 아, 방장님. 예? 이두삼 10세끼 한 번만 더 시비 걸면 강퇴하시면 안 될까요? 저 새끼 분탕질만 쳐요. 두삼이 착해요. 아, 애새끼는 착해요. 얘는 착해. 말을 못하시고. 방장에 충실한 개새끼였네. 알았어 이두삼 내가 너 네 거 따로 끌게 그냥. 두삼아 네 거 따로 끌까 아니면 이제 좀 싸닥치고 있을래? 응 싸닥치고 있을게. 알았어 자 알겠습니다. 저도 개목줄 걸었고요 저 개새끼한테. 네. 자 그럼 여성분 네. 링크 좀 주세요. 보냈는데요. 아까 한 점 전에. 아니 저 그 쪽지 안 왔는데요. 또 쳐 보내네. 쪽지로 보내. 아 쪽 왔다 볼게요. 아 어? 이때야 쪽지 털어야 쪽지 털어야. 지금 어? 티만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병신. 어 맞네. 어 노래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들릴게요. 오, 들려줄게요. 오, 자 얘들아 나 시원하게 고소당하고 방송 접을게. 자 바로 공개할게요. 장난이고 아니, 장난이고 아 알겠어요. 근데 여성분 굉장히 편협한 인간이네요. 왠지 아세요? 님의 닉네임이 님의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제가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씨발 모기년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내가 뭐라고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철구가 있어요. 근데 2년의 유튜브 채널 닉네임이 그거야. 아기족구. 채널 닉네임이 아기족구야. 지금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지랄 해 놓고 그러면... 영상으로 지가 노래로 지금 이 조회수가 찍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 영상만 봐도 제가 진짜 모기년이네. 유튜버를 뭐라고? 제가 영상만 지금 봐도 정식적으로 노래 유튜버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제 유튜브 계정에 올린 거예요. 아 네가 뭔데 자꾸 따지고 지랄이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리본이... 아니 이거 진짜 좀 역겹다. 나온다 그러면 그 비영신. 아 존나 이중적이다. 이중적. 아 진짜 이중적이야. 무슨적이라서 그래요. 이모티콘님 시원하게 모기를 한번 시원하게 빨아주세요. 그냥 닉네임부터가 일단 모기 짓을 했으면서 자기는 모기가 되기 싫대. 정말 역겹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유튜버 계정이 그 노래하는 코트님도 그 모기 짓 정말 편협하시네요. 선배님이세요, 님 철구한테 수세 꽂고 있잖아요, 님 빨대 꽂고 있잖아요. 이두삼 소리 끌게요. 더 이상 저 새끼는 도움이 안 되는 새끼. 나올 님 안 계시면
병신, 머저리 새끼, 돌대가리 새끼. 아니 그러면은 그 여자님 그 유튜브 주소 까세요. 깡통 대가리 새끼. 저희도 들어보게요. 노래 실력은 안 들어오고 닉네임 때문에 지금 댓글도 보니까 다 닉네임 때문에 그 댓글 달아놨어. 아 얘 뭐 순이구나 누구 순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모기짓 해놓고 모기짓 안 한 척 하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모기녀님 빨리 좀 까주세요. 개씨발 블라디미르 여자지. 아니 코트님 존나 시비 털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시비 털라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 닉네임이 그거잖아. 인정하세요? 아니 일단 공감을 못하니까 빨리 딱 다 까라고요. 아니 누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연관돼 있는 거를 왜, 어떻게 지어? 그것도 유튜버고 BJ이고 방송하는 사람 닉네임을 왜 그걸 해가지고 연관 지어가지고 하냐 이 말이지. 그건 당신이 한마디로 그 사람 밑에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인정? 나얼님. 아 나얼님, 아니 코트님. 예예. 저 사람. 뭔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이돌이. 아, 저 약속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니 코트 저 왜 재미없노? 예? 다 장애인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팩트 때리지 마세요. 나얼이 나얼이. 예예. 그 저분 얼굴 봤어요? 아 얼굴 봤습니다. 아니 얼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싫어 씨발아 내가 채널 이름을 말해달라고 말해줬는데. 아 잠깐만. 시비를 그만. 아 진짜 역겹네. 아니 얼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에바지. 그래 사람인데 막. 그 니들도 얼굴 안 까고 남욕 존나 하고 있잖아. 쓰레기 새끼들아. 지들도 남욕 존나 하면서. 예. 아, 이두삼 저 새끼 죽이면 안 돼. 찾아갈까? 아 난 저 새끼 소리 꺼놨는데? 아니 두삼이는 관심 갖지 말고. 난 소리 꺼놨어. 다들 소리 꺼놓으세요. 나얼씨. 예예. 저분 예뻐요 안 예뻐요? 그건 말씀해주세요. 족가이 생겼어요. 얘랑 근데 근데 족가이 생겨도 아 족가이 생겼네요. 그냥 더 이상 뭐 포장할 수가 없다. 아 족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예. 시간 웃기네. 자 일단 우리 여성분 좀 이제 모기짓을 하기 싫다고 해놓고 자기가 한 짓 자체가 완전 모기짓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와 내 같으면 바로 빨아. 아 강퇴당했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여성분들 근데 여성분 근데 노래 전공하셨다고 하셨죠? 뭐야 말 왜 말을 안 하지? 학교 어딘데요? 저분 소리 꺼 안 꺼놨는데? 어 여성분 삐졌나요 혹시? 학력 물어보니까 바로 도망갔네. 여성분이 삐졌나요? 아니 저렇게 해봐 소극적이고 저질할병할 거면 뭐하러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이지랄해? 근데 리브님 죄송한데 유튜브 찾았거든요. 아, 뭐예요? 유튜브 뭐예요? 아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 뭐예요? 일단 저는 얘기한 적 없고요. 아, 뭐예요? 빨리 하세요. 저한테 갬메로 보내주세요. 강석이 형님 좋죠? 여성분 말 좀 해보세요. 악인지기요? 저 여자 그냥 강퇴하죠. 리본님 방장님 리본님 아... 여성분 강퇴 좀 해주세요. 말을 아예 안 해요. 쓸데가 없어 애가. 리본님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님 유튜브 제거 포사할게요. 여기다 프로필에 바꿔놓을게요. 그 지랄하지 마세요. 그건 에바죠. 남의 그 초상권을 침해하세요. 뭘 초상권이야 이게 그냥. 아 초상권 맞아. 남의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애초에 성평화 들어왔대요. 아 말한다. 아니 저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왜 갑자기 또 심각한 척 하세요. 아니 저는 심각한 척 해. 관심 받으려고 이 방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되는 줄 알았나. 아니 그럼 어그로를 왜 끄셨어요. 네. 어그로 유튜브 한다. 어? 아니 나원님이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셨죠. 예. 그럼 제가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어그로 끌 짓을 왜 하냐고요. 제가 어그로를 끌었어요. 리본님이 잘못되신 게 모기짓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 흥미부터가 어그로예요. 아 그럼 제가 다 죽였어요. 아니 모기짓을 아니 그니까 그게 사람 일관성이 너무 없잖아요. 모기짓 하시는 분들 다 안 좋게 말씀하셔놓고 자기는 응? 그렇게 하시니까. 여성분. 네? 저는 여성분이 뭐 이게 유튜브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너무 쓸데없이 아,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원래 계정 이름 유튜브 그 영상들 볼 때 계정 이름이 그냥 팬이어서 그거였고 예.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아직 채널 이름이 생각을 못해서 못 바꿨는데 그럼 이번 주 영상 또 업로드 하니까 그냥 아예 바꿀게요. 아니 니마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내 말은 좀 이게 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네, 이미 뭔가 좀 굉장히 좀 이제 닉네임까지 까발려진 김에 홍보 한번 제대로 합시다. 아니요, 뭔가 저는 아직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서 홍보를 못 하고요. 제가 뭐가 이 목이잖아. 아니 욕하지 마, 씨발년아. 아 욕하지 마세요. 아니 인기 유튜버 되실 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욕하시면 됩니까? 에바잖아요. 녹화했어요. 저는 욕하니까 맞대. 아 나중에 저 근데 저 이거 영상 녹화해놨으니까 나중에 님 성공하면. 저도 바로 저 지금 저 혼자 진지 빨면 존나 불쌍해 보일까 봐 그런 거고요. 저도 아 그래요? 이거 녹화했거든요. 저 이거 그러면 이 영상 기자왕 김 기자한테 제보할게요. 김기수요? 제보할게요. 내가 있네. 제보할게요 진짜. 저는 유튜브 이렇게 못된 유튜브 처음 봤어요. 바로 신고할게요. 이분 저희 이제 팝콘 가서 가지고 기자왕 김 기자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기 인증님. 아무튼 어 지금 님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름을 말해버리면 보다 보다 저 여자 인성이 역겨워서 제보 하나 합니다. 코트님이 그방 입장하셨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간 여자입니다. 그래놓고 어그로 관심종자 아닌 척하는 건 정말 역겹네요. 아 진짜 더럽네 진짜 더럽네. 진짜 이중성 좆된다. 이거 뭐야 씨발. 카걸 같은 년이네. 아니 진짜 아기 아니 저기 니마 카걸 같은 여성분 저랑 또 제 방송 보다가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제 방송 보다가 쫓아 들어와 놓고 예? 나월님 제가 아까 뭐라고 여쭤봤어요? 아니 저기 말 저기 저, 돌리지 마시고 시비 털려 들어온 게 논점을 흐리지 그거... 마시고 님이 아, 들어오신 중간이네, 진짜. 님이 들어오신 그 시점이 저 들어오고 나서 바로 들어왔대요. 예? 네, 그건 맞아요. 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 따라와서 와놓고 방송 보다가 들어와 놓고 관종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관종은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시비 털려 들어온 게 아니라고만 말씀. 아 난 님한테 시비 안 털었어요. 여기서 아무도 님한테 시비 안 걸었어. 저기요. 사람들이 저한테 시비를 터니까 하는 거야. 이마트 아무도 시비 안 걸었다고 미친 씨발려나. 아, 욕 좀 그만하세요. 욕 좀 하지 마라. 씨발려나. 왜 여자한테 욕을 해, 씹새끼야. 병신 같은 그래, 게 씨발놈이. 밖에 나가선 여자 손도 못 잡아본 병신 같은 새끼야. 여자한테 욕짓거리야, 씨발려나. 병신 같은 새끼야. 왜 남자한테 개 같은 새끼야. 개 쓰레기 같은 새끼 봤나, 이 개새끼. 존나 역겹네, 씨발놈이.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알았어? 자 여성분. 자 여성분. 여성분 좀 마음에 드시나요? 뭐가요? 아이 멍청하냐나 왜 말귀를 못 알아. 나 씨발려나 진짜 장난이고. 장난이고요. 일단 장난이고. 아 일단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장난이고. 예예. 아 화살 바지 해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자 일단은 자 여성분. 네. 그 일단 님이 모기가 전 모기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봐요. 누가 봐도 솔직히 아, 관종인 건 이해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좀 관종이고 하신데 아 인정해요, 인정. 그리고 일단은 노래를 제가 살짝 들어봤거든요. 네. 조까이 못 불러요, 솔직히. 이거 팩트야. 아 왜냐면 아 솔직히 무슨 전공을 아니, 했다고. 아 지금 장르가 뭐죠? 전공하신 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조까이 불러요 노래를. 아 그러면 사 제가 한 까놓고 아,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대충 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 아 까놓고 말씀드리자 님 그냥 감수도 후광에 비추려고 하는 그냥 모기 새끼에 불과해요. 예? 그럼 님은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 그거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으면 바로 채널 삭제하고 계정 바꾸. 공약 아니, 좀 여기서 깝치지 말고 왜 갑자기 텐션 높아지냐고 새끼야. 공약 좀 그만 거시고요. 그냥 이제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그런 모기짓 말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영상 평가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네, 뭐라고요? 시청자분들이랑 영상 같이 보면서 아니요. 노래 평가하면 안 되나요? 네, 리본님 어차피 다 알아요. 리본님 지금 다 깠어요. 저한테도 쭉쭉 왔거든요? 네, 알아요. 그 공유를 왜 개같은 새끼야. 리본님 갖춰주세요, 제발.
근데 아닌 척은 존나게는 그 완전 모기련이었네. 개 신모기련이네 이거 그냥. 네 리본님. 아 근데 리본님 리본님이 딱히 잘못은 한 다를 게 없잖아. 근데 리본님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예, 그냥 단지 이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카걸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카걸이 뭔데요? 카광. 카걸. 그게 뭐지? 아 이 사람 되게 좀. 카걸 몰라요? 카걸? 자, 아무튼 저 여성분들 여성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이 구독자 수 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요, 제 차. 아니, 그럴 아니, 필요 없어요. 그, 네. 그럴 필요는 없고. 아,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계정으로 하되 네. 본인이 이 닉네임을 계속 고수를 한다. 님이 나중에 잘 돼도 그게 문제예요. 찾았다 유튜버. 내가 아시겠죠? 근데 나름 꼰대지 좀 심하시네요. 아니 꼰대가 아니라 시작할 때 누가 닉네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 저 새끼는 어차피 가만 없어요. 자신만의 독창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가. 아무튼 여성분 잘 노래 잘 들었고 나은이 예. 잘못했네요. 다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님들아. 네. 님들은 왜 토큰을 하시나요? 아 몇 번째야 이 개새끼야. 아 닥쳐. 그러니까 본론은 병신 새끼. 진짜 코토도 병신이 맞네. 왜 토크를 하세요? 병신 새끼 들어와가지고. 아니 씨발년들아 저 여자애는 유튜브라도 하지 니들은 뭐 하는데 개새끼들아. 아무도 잘 살아요. 저 딴으로 씨발 합산기 하지 마. 일단 우산님 저기 그 우산이라 리본님. 저를 믿고 다 보여드렸는데 힌트를 다 줬다 내가. 어벙어벙거리는 것 봐, 병신이야. 힌트를 다 준 게 아니라 채팅창에서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 전엔 근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은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토크는 심심해서 하는 거고 제2의 자아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까발려주시는 제2의 자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해? 아니 좀 들어주세요. 저도 말하면 말해보세요. 제2의 자아 제이자네 씨발 무슨 과학자예요? 세바시도 아니고. 아니 그놈의 제2의 자아를 뽐내시려면 유튜버로 하세요 그냥. 철학가요 뭐 철학가? 자기는 유튜버라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놈의 자아 제2의 자아.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크온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토크온 내에서 좀 일탈 행위를 꿈꾸는. 우리가 일상은 존노잼이 일상을 살고 있는데 토크온을 하는 이유 여기서 얼굴 안 보이고 남들한테 막말해도 되고 뭔가 그런 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으로 한 얘기지 저 여자분이. 아.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약간 한 10대 아닐까요? 근데 좀 귀엽긴 하네 여성분. 저한테 쪽지로 이렇게 왔어요. 계정 삭제해야 하나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순수한 분인 것 같네요. 약간 나이가 좀 줏대가 없으시네. 근데 저분 제가 알아요. 뭘 알아? 씨발로만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새끼. 아 여성분 삭제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쪽지 보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모기짓 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마리가 장난입니다. 장난. 예. 너무하시네. 자 일단은 여성분이랑 대화 다 끝났으니까 니들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씨발 람킴한테 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쌓는데 다 똑같아요. 비슷하게. 별풍선을 쏘는 거를 왜 구걸이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세요? 찐이다. 존나 빡쳐서 들어왔어요. 저 아, 아프리카 베스트 BJ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요. 예예. 예. 와우. 별풍선을 왜 구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대박. 예? 아프리카 저기 후니다님도 그 뭐 BJ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일주일만 200만 원 썼어요. 누구한테요? 아 그 BJ 얘기해도 되나요? 예 얘기해보세요. 아 이 선동준 될 것 같은데 아 역캠한테 안 쓰고 그 뭐죠? 철구 크루인가요?
예, 비글즈. 아, 비글즈인가요? 저 일주일 200만 원을 싸놓고 거기다가 누구 어떤 크루인지도 이름을 모르면 비영신 새끼야. 네가 그게 주작이라는 거지. 저 일주일 됐습니다. 예? 아니, 선거 인증 가능하세요? 선거 인증 가능합니다. 그 뭐 그 BJ 중에 한 분인데 여캠한테 쏘지 말고 난캠한테 쏘라고 쐈어요. 근데 그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행동 자체가 역겨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별풍을 또 구걸해요. 예? 좀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신데 200만 원을 쏜 거는 너의 의지로 순전히 너의 의지로 쏜 거 아니에요? 아, 씨발로마? 그래놓고 뭔 이제 와가지고 200만 원 쏜 게 아깝네 어쩌네 지랄을 해? 그럼 네가 200만 원 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별풍 쏘면 당연히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할까요? 예? 감사한 아 그쵸 BJ도 감사하고 예. 기분 좋아서 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쏘니까 계속 조금씩 더 없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별풍선 더 없냐 없냐? 예. 그거는 조금 꽂히고. 마인드가 쓰레기 같은 마인드네. 그거 약간 학구 BJ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죠?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그 혹시 뭐 그 제가 그 인증할 수 있는 그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쌌냐고요. 아 여러분 저는 그 지랄 안 해요. 더 없니? 야 풍선 더 없어? 더 줘봐. 야 좀 더 싸봐. 이 지랄 안 해요 저는. 예. 아니 말씀해 보세요 누군데요? 아니 쪽지가 왜 이렇게 많이. 쪽지 말고 말로 해. 개이 새끼야. 200만 원 쏘긴 뭘 200만 원 쏴 이 병신 같은 게. 병신 한 푼은 싸본 적도 없는 새끼가. 봐봐 광태 당했잖아. 구라야 딱 봐도 구라야. 주작으로 방을 파. 주작이지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 방이 대물 모임이라고 하는데. 아 네. 토곤 보안관님 방장 없나요? 어휴 씨벌러. 사업 아이템. 그럼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성필 TV 님 지금 유튜버세요? 네. 어떤 사업 아이템인데요? 그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목걸이, 반지, 팔찌를 목걸이, 반지, 팔찌, 액세서리를 네, 그걸 인쇄를 하고 인쇄를 해서 금속으로 인쇄를 해서 이제 이름을 새겨 이름을 새겨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서요. 그리고 겉은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7만 원에 파는 거예요. 7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아이템 근데 귀중소가 귀금속 아닙니까? 맞아요. 귀금속인데 3D 프린터에다가 도금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새겨가지고 팔면은 잘 네. 팔릴까요? 잘 팔리죠. 왜요? 사람들은 지금 의식주 기초 그거의 그거 단계를 지나가지고 고급 단계 사치 단계 거기를 빠졌어요 지금은. 뭐 결혼식장 돌잔치 이런 거 등등 하면은 잘 팔립니다. 지금 제가 그 홍성필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본인 이제 그 홍성필 씨 얼굴을 봤는데 네. 홍성필 씨 목에 걸린 이 목걸이만 봐도 네. 정말 사업에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목걸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산 겁니다 목걸이를. 아니 본인부터 그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지 지금 사업 그 사업을 하실 텐데. 네. 예? 안 그렇습니까? 방장. 아니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 구상 단계예요? 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잘못했다 난 장난하나?
구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구상이 성공을 한다면은, 찬성한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일단, 홍성필님의 1년 전 영상부터 지금까지 지금 기회가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있네요. 뭐 개인적인 어떤 그냥 그 사생활을 담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로 성공을 할 겁니다. 저는. 아, 유튜브로 성공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봐서 유튜브계의 어떤 걸음, 낭인으로서 남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 300만 명 찍어가지고 300만 명이요? 월 1000만 원 벌 겁니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네. 야망이 크시는 남자네요. 홍성필 씨 일단은 굉장히 꿈은 뭐 거창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좀 미흡하네요. 왜냐면은 아예 사업 아이템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지금 보니까 메인스트림으로 잡은 게 이제 롤이거든요. 솔직히 롤은 대한민국에서 개나 소나 하고 롤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이 유튜브계에서 롤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 롤 최근에 접었나요? 롤도 접었고 이제 토크원 주요 마피아 그거 하면서 이제 이거 사업하면서 근데 롤 할 때보다 영상 조회수가 더 안 나오는데요? 마피아 게임이요? 아니요, 신은 있다 없다 토론 뭐 충전소 우리 집 개 이런 거요.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꾸준히 하시네요. 영상 업로드는 네 하고 있대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저 강아지가 좀 표정이 좀 불쌍하거든요. 강아지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상당히. 아 그래요? 네. 강아지도 예. 이제 아는 거죠 주인이 애초로. 강아지의 그 눈빛이 굉장히 애초로워요. 우리 성필 씨를 볼 때 표정이. 그리고 일단 싫어요 하나 누를게요. 왜냐면 솔직히 아 솔직히 왜냐면 이 영상 너무 가치가 있지 있는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왜냐면 본인이 300만 유튜버가 아니 싫어요도 받을 줄 알아야죠. 나원님 너무하네. 근데 나원님 아플러세요? 걔가 지금 꼬리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나원님 너무하다 진짜. 제가 주인을 알아보자면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알겠습니다. 싫어요 하나 또 드릴게요. 아니 싫어요 누르면 안되고 판정을 누르면 충전소 영상은 너무 가치 없는 영상이에요. 왜냐 야. 지금 본인이 저기 주유소 가셔가지고 밖에 그냥 창문을 찍어놓는 이 2초짜리 영상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이거는 안되겠다. 신은 있어요 없어요 토론 볼게요. 그냥은 되게 그냥 귀엽네. 너무 팩폭을 때리시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자 일단 이 영상 싫어요 박을게요. 왜냐면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누를게요. 왜냐면 이 홍성필 씨의 얼굴이 그 나오지 않아요. 채널에 이 자랑 이제 홍성필 씨를 얼굴을 안 까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필 씨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예. 얼굴 보고 싶으면은 동영상 밀려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얼님보다 좀 잘생겼네요. 네. 그건 인정이네요. 자 주제 마피아 영상에는 제가 좋아요 누를게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홍성필 TV에 우리 집 개 영상이 지금 실화가 23개가 박혔어요.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뭐가 예? 뭐가 23개 박혔다고요? 실화요, 실화요. 우리 집 개 영상, 최근 영상. 실화요, 23개 박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박혔어? 예? 걔가 주인 보고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지금 좋아하는데. 아, 네, 방장님. 네. 악플도 관심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예, 예. 네. 아니, 걔가 이렇게 좋다고 사람 보면 막 꼬리 흔들고 좋다고 하는데 좋아요 눌러야지. 아, 근데. 네, 걔 눈빛이 너무 애초로워요. 대기업의 행포다, 저게 바로. 예. 와, 이거 너무 하셨네. 싫어요, 테러냈네.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뭐 유튜브로서 선배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뭐 무조건 좋아요만 누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자기의 그렇죠. 그. 싫어도 존나 많은데? 예. 무슨 찍히는 시절도 생각을 하셔야지. 싫어 50개 넘었어. 너무했네, 이거. 일단 좀 볼만한 컨텐츠가 없네요, 홍성필 씨. 성필 씨. 뭐 이렇게 많이 박혔어 치료가. 너무 힘들어 보여 이거 갑자기.
그래도 구독자 수 늘었잖아요. 이거 진짜 42명을 늘었네. 예, 46명. 2명의 2명의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싫어요 50개 박히고. 예? 장족의 발전인데요, 이거?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두 명을 희생해서 50개의 실호를 받는다. 창조 경제네. 성필 씨. 네. 몇 살이세요? 저 서른둘이요. 어, 나보다 동생이네. 몇 살인데요? 저 34살이요. 87이에요? 예.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필 씨 꼭 사업 아이템 꼭 성공하시고. 네. 예, 성공해서 봅시다. 수고하세요. 네. 재밌는 사람들 많네.